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i9 9900KF라는 모델의 테스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엠바고는 해제되어 있고요. 해외 유명한 리뷰 사이트들에서 이미 자료가 퍼진 데이터가 나올 만큼 나온 상태의 CPU인데요. 공식 판매는 아마 4월? 5월 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CPU가 모델명이 KF가 붙었는데, F는 내장 그래픽이 빠진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CPU 다이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냥 내장 그래픽을 죽이고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뚜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뚜따는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제가 9900K랑 9900KF 뚜따 영상도 촬영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테스트 영상은 9900KF와 9900K 순정 상태에서 링스 10회 테스트와 그리고 시네벤치 R20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9900KF, 9900K 5.0GHz 오버클럭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9900KF 모델은 5.0GHz 오버클럭 환경에서 1.33V의 전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9900K 모델은 1.35V가 들어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전압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테스트를 진행을 못했어요. 영상을 다 찍어놓고 보니까 9900K가 1.33V에서 링스가 안 돌아 갑니다. 그래서 1.35V로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온도 편차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900K와 9900KF 모델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9900K 처음 출시될 때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가 받아서 ES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을 때 리테일 제품과 다르게 온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9900KF도 정식 리테일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진짜 말씀을 드리면 왜 나온지 모를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온도 차이도 거의 없고요. 제가 테스트한 9900K 모델이 혹시나 수율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9900KF 이 모델이 수율이 좋은 제품이거나 혹은 수율이 안 좋은 제품일 수도 있었으니까 정식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테스트했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